하는 건지 정말. 그런데 지금껏 레오의 만행을 숨죽이고 지켜본 언니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 바로 여비. 여비는 오랫동안 아이디의 충신이었었는데 현재로서는 레오 개체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죠. 지난 5년간 사자와 아이디 곁에서 사파리를 지켜온 충신 여비. 무엇보다 2005년 카스의 반란을 시작으로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아이디를 도와 정권을 지키는 데 큰 공을 세웠는데. 네, 맞아요. 지금 사파리에서 그의 전쟁 경험을 따라올 자가 없다. 측면 공격의 달인이죠. 맞아요. 측공. 예. 연륜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레오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백성들은 여비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었다.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여비. 결국 내가 나서야 하는 건가. 시대가 날 부르는구만. 사파리의 진정한 평화를 사수하기 위해 여비는 출전을 결심하는데. 글래디에이터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거운 전이 사파리를 가득 뒤덮은 어느 날. 스산한 기운에 사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그리고 드디어 여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레오. 사파리의 노장으로서 레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 여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한방 날리는데 쉽게 겁먹을 레오가 아니다. 노쇠한 장군 여비 거침없이 공격을 퍼부어댔는데 레오의 아버지뻘 되는 여비. 제 아무리 전쟁 경험이 많은 여비라지만 레오의 젊은 혈기를 당해내기엔 역부족. 결국 레오 앞에서 백전노장은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 그렇게 또 하나의 영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여비마저 패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파리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지금껏 지내온 생활 터전을 뒤로한 채 하나 둘 어디론가 떠나기 시작하는데 레오의 폭정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 피난길에 오른 것이다. 그렇게 사자들이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백호들의 땅. 진짜요? 어? 저기 노란 털뭉치들이 때로 몰려오네. 이게 뭔 일이냐? 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백호들 앞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데. 그런데 백호들, 어찌된 일인지 사자를 쫓아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 백호가 공격을 하지 않네요. 예, 백호는 맹수이긴 하지만 사람을 치자면 평화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이 영역을 침범을 해도 특별하게 이협을 가하지 않으면 같이 공격하지 않으면 평화롭게 지내는군요. 백호가 포용 정책을 펼친다는 소문에 여비도 망명길에 올랐다. 제 발로 기꺼이 백호의 통치 아래에 들어간 여비.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는 요즘 사자들 돈 한 푼 안 내고 남의 집 안방까지 차지했다. 위층 아래층 피난민들을 받아주느라 백호들의 영역은 만 원이 됐는데. 백호가 착하네요. 아저씨, 나 이제 백호파로 전입신고 좀 해주세요. 백성들이 자신을 피해 도망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레오.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없다.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백호들을 제거하고 사파리, 이 땅 오롯이 지배하리라. 백호의 무리를 소탕하기 위해 충복들을 이끌고 원정길에 오른 레오. 그가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에 순식간에 백호들은 혼돈에 빠지고 먼저 적진에 도착한 레오의 적후병 다짜고짜 백호들을 쫓으며 기선제압에 나서는데. 평화주의자인데요, 백호는. 갑작스러운 진맥에 당황한 백호들.
침략자의